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인데요. 상당히 짧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그런, 뭐냐면 6절의 연장이면서 이제 8절에서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는 어떤 전환점? 뭐 그런 거에 해당하는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녁이 왔고 시장은 어둠 속으로 숨었다. 군중도 흩어졌다. 호기심과 놀람 자체마저도 지쳤으니까. 그러나 짜라투스트라는 지상의 죽은 자 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근데 앞에는 이제 가령 3, 4, 5절 같은 경우에는 연설 형태로 얘기가 주로 이제 진행됐죠. 그 다음에 6절, 7절 계속 에피소드가 하나 이제 소개되고 뭐 하나, 둘 이렇게 몇 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 다시 이제 혼잣말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여기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채롭게 내용이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편의 연극이나 드라마처럼 또는 뭐 오페라처럼 또 어떨 때는 연설처럼 또 어떤 때는 독백 등등.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묘사로 가득 찬 경우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 짜라투스트라를 읽을 때 이제 다양한 어떤 독법 이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철학책을 읽을 때 우리가 취하게 되는 그런 태도만 갖고서는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나름 문학적인 감성, 예술적인 감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가야 읽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지상의 죽은 자 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라고 돼 있고요. 그렇게 그는 시간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밤이 되었고 고독한 자 위로 찬 바람이 불었다. 얼마나 이 찬바람이 이 고독을 더 강화해요. 그죠? 게다가 밤입니다. 오랜 시간 혼자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때 짜라투스트라는 몸을 일으키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실로 짜라투스트라는 오늘 멋진 고기잡이를 했다. 사람은 낚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체 하나는 낚았다. 뭐 이게 고기잡이 하는 게 이제 그 예수가 성경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뭐 이런 베드로에 대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거하고 이제 연관해서 이런 구절들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사람 말고 인간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맥락상 더 일관되긴 한것 같아요. 자. 시체 하나는 낚았다. 그러니까 왜 인간을 낚지 못했어요? 앞에서 보셨듯이 군중, 즉 인간들은 짜라투스트라와 말이 통하지 않는 짜라투스트라의 연설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다행히 이제 이 시체, 줄광대, 죽은 줄광대 하나는 옆에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고기잡이라고 부른 거죠. 인간의 실존은 섬뜩하고 여전히 의미가 없다. 어리광대 하나가 그의 명운이 될 수도 있다니. 자, 이런 표현이 아까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 이런 걸, 이해할 때좀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어리광대 하나가 이 줄광대의 명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운명적인, 결정적인, 사건? 계기? 이게 될수 있다. 라는 거죠. 어리광대는 뭐예요? 농담이나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표현을 하자면 우연적인 그런 돌발적인
그런 사건에 불과합니다. 어립광대의 출연이라는 게. 하지만 이 줄광대에게는 그런 어찌 보면 사소한 사건 하나가 목숨이 걸린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될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연결을 시킨 거죠. 인간의 실존은 섬뜩하고 여전히 의미가 없다. 인간의 실존. 실존이란 말은 독일어로 나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나자인이란 말은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이거는 다라는 말하고 자인이란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나자인. 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냥 여기에, 거기에, 저기에 할때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인이란 말은 being, 존재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를 가리키는 게 나자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닌 게 뭐냐? 뭐 추상적으로 있는 거, 뭐 관념이나 뭐 이런 형태로 있는 거다 나자인이 아닌 거죠. 나자인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어로 이제 뭐 being, 비인데요. 뭐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그냥 existence 뭐 그런 정도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말도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이데거가 자신의 철학을 이제 개념을 만들면서 이 다자인이란 개념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그 일상어에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냥 여기 뭐가 있다. 그냥 그런 것들이에요. 다자인. 그냥 그거를 개념으로 만들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이 처음 시작했겠죠.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이데거 경우에 저 다자인을 현존재라는 좀 와닿진 않죠? 현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난다 이런 뜻이래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옮겼습니다. 그 일본 학자들하고 이제 그 이어받은 영향을 받은 한국 학자들 모두 이렇게 옮겼는데 종종 이그 니체의 다자인을 그렇게 옮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시대착오입니다. 하이데거는 니체보다 한참 후세대죠. 따라서 이 하이데거의 이 개념을 그 역사적으로 거슬러서 역으로 투사해서 니체한테 적용하고 그렇게 해석한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니체는 이런 하이데거 따위는 모르죠. 그리고 게다가 하이데거는 니체를 되게 왜곡한 뭐제그 해석으로 그렇습니다. 왜곡한 그런 존재예요. 아까 슈팅몽이란 말을 제가 하이데거가 아니라 클로소프스키라는 학자가 강조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자꾸 하이데거랑 연관시키면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하이데거는 30년대에 이제 니체에 대한 강의를 되게 길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책두 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소개해 드릴게요. 되게 두꺼운 분량으로 나중에 출판을 했는데 그 강의들을 하면서 윤리학 관련된 문제를 단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윤리. 어떻게 살아야지. 뭐 이런 문제.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 니체, 자라투스트라 비롯해서 니체 책들의 중심이 되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그 문제거든요. 아무튼 뭐 그 얘기 지금 길게 할 시간은 아니고요. 자, 이 인간의 실존이, 인간의 지금 삶이, 삶이란 말로도 우리가 번역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있다라는 게 뭐냐? 산다는 거죠. 인간의 실존은 섬뜩하고 여전히 의미가 없다. 이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말이 앞에서 결국 인간이 저기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는 바가 없는, 사랑이 뭐지, 창조가 뭐지, 동경이 뭐지, 별이 뭐지,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그게 뭐지라고, 미래에 대해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상황, 이거하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여전히 의미가 없다라는 말하고 일단 연결이 됩니다. 한편으로 연결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더 중요한 의미인데, 인간이 삶의 의미의 문제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찾을 수가 없겠다. 어떤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모든 게 헛되다. 뒤에 이제 그 얘기 자주 나옵니다. 모든 게 헛되다. 어차피 죽는 거다. 죽으면 끝이다. 하늘 아래 그 새로운 건 없다. 모든 게다 있었다. 아까 영리한 자들이 했던 얘기 이제 지우고 갈게요.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역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더,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나오지만 삶이 파편이고 수수께끼고 우연이고. 좀더 적어도 될것 같습니다. 파편이고 수수께끼고 우연이고 이런 형태로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제 그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 얘기가 나중에 여러 차례 반복 되면서 강조돼요. 그리고 뒤에 마저 볼게요. 일단 나는 인간들에게 그들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 한다. 어떻게 해야 이 파편이고 수수께끼고 우연이고 그러한 삶을 구원할 것이냐. 이게 니체의 어떤 윤리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온통 의미를 알수 없는 이 삶을 도대체 어떻게 종합해서 의미를 줄 거냐라는, 가치를 줄 거냐. 그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방향으로서 인간 존재의 의미는 초인이며 인간 먹구름에서 나오는 번개다. 이렇게. 결국 초인이라는 현존하는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낳는 이제 그런 삶이 인간 존재의 의미다. 인간 삶의 의미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책 전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저들에게 멀리 있고,
내 뜻은, 뭐 이건 그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목격했어. 내 뜻은 저들과 통하지 않는다. 요 이제 표현이 재밌어요. Nein, sie redet nicht zu ihren Sinnen. 진이란 말이 여기 두번 나옵니다. 진. 근데 영어의 센스가 그런 것처럼 영어의 센스, 불어의 성스, 이 말들이 다 연관된 말들인데요. 한편으로는 이 말이 의미란 뜻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감각이란 뜻이 있습니다. 또는 감각기관이라는 의미의 감관이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같은 어휘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앞에 건 의미란 뜻입니다. 마인진. 내 의미가 레데트 니히트 추 누구누구에게 이야기되지 않는다. 이렌 짓는. 근데 여기는 의미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감각 또는 감각 기관입니다. 저들을 위한 그내 입은 저들 저 귀, 저들의 귀를 위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할 때랑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귀라는 게 감각 기관이죠. 바로 그 감각에 가닿지 않는다. 내 의미가 저 감각에 가닿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언어 유희, 말장난도 등장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뜻도 의미도 다르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 즉 느끼는 게 다르면 거기 그 들어있는 느낌의 의미,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 어떤 예를 들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섬세한 귀를 갖고 있어서 음을 세밀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이제 감각의 문제입니다. 어떤 음악의 의미 이거에 대해서 또그 음악에 대해 하는 얘기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사실은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이 자라투스트라가 그 휘어 카이넨, 알레온트 카이넨, 아무한테도 이게 이제 가닿지 않는 그런 그 책이다라고 할때 감각이 다르면 가닿지 않는다. 그런 부분하고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험이 다르고 그 어떤 그 입장할 수 있는 그 출입구가 될 만한 그런 어떤 공통의 체험 또는 단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인지 다 일맥상통합니다. 계속 맞아 보겠습니다. 인간들에게 나는 아직 바보와 시체의 중간이다. 바보라는 건 자라투스트라가 바보란 얘기겠죠? 또는 이미 죽은 존재인 그러니까 바보, 헛소리하고 뭐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 뭐 그런 존재 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 시체라는 건 이미 죽은 그런 존재죠. 근데 그 중간쯤에 있다. 시체가 나오는 건 뒤에 어떻게 보면 저 줄광대, 어릿광대 뭐그 부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대목도 찾아볼 수 있을지. 그거 나중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밤은 어둡다. 자라투스트라의 길들은 어둡다. 자, 너 차갑고 뻣뻣한 길동무. 내 손으로 너를 묻어줄 그곳까지 너를 짊어지겠다. 그래서 이 짊어진다란 말이 또 나와요. 이게 트라겐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에어 트라겐도 전에 말씀드렸죠. 트럭에는 짊어진다, 에어 트럭에는 견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짊어진다는 말이 뒤에 그 일부의 첫 번째 편, 그세 가지 변신, 세 변신 얘기할 때요 트럭엔이란 말 그리고 에어 트럭엔이란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짊어지는
일을 주로 이제 담당하는 존재가 낙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뒤에 낙타가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짊어지는 걸, 이 자라투스트라가 이 새로운 저기 길동무, 시체인 길동무를 어디까지 짊어지는지, 그거 우리가 다음 편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차갑고 뻣뻣한 시체인 길동무. 반려자. 자, 이제 어디까지 가능할지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확인할 그런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에 어떤 식으로 묻어주는지 이것도 우리 같이 보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7절까지 우리가 함께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9절, 10절 가면서 또 다른 에피소드, 그리고 대화, 이게 펼쳐지게 되는데, 앞에 저희가 3, 4, 5절 읽을 때좀 시간을 많이 썼잖아요. 각, 문장마다 의미도 좀더 이렇게 새겨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 후에 6, 7, 8, 9, 10에서는, 9절은 조금 다릅니다. 9절은 또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8절하고 10절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이제 에피소드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빨리 이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대한 다음 시간에 이제 7, 8, 9, 그러니까 8, 9, 10절을 마무리해서 서서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문의 한 절씩. 근데 본문의 한 절씩 얘기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차분하게 그 내용들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나게 된것 같습니다. 어차피 8절 뭐 해봤자 시작 할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칠 텐데 혹시 뭐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질문 있으면, 시간 조금 있으니까 질문 주시면 제가 받아서 조금 답변 드리고, 그 다음 마무리 드려도 될것 같아요.